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을 하늘을 닮은 파란색 셔츠를 한번 입고 나와봤는데요. 올해 여름 정말 길었는데 이제 비가 오고 나니까 슬슬 살짝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맘때 딱 여러분이 많이 찾는 패션 아이템이 있죠. 바로 재킷, 트렌치코트 종류인데요.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활용해서 총 7가지 종류의 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돌려 입으면 그냥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재킷, 코트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착장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만 입어도 사실 출근룩 뚝딱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에 진짜 센스 있는 컬러 조합 중에 하나가 블루랑 베이지 조합인 것 같아요. 원래 베이지라고 하면 뭔가 웜톤이랑만 코디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블루라고 하면 뭔가 쿨톤이랑만 코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를 입어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점. 저는 지금 코트랑 셔츠에 이렇게 조합을 넣었지만은 또 셔츠랑 바지류 혹은 스커트류 이렇게 조합을 할 때 블루 베이지를 써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를 들어 브론테 팬츠라든지 레아 터너 팬츠 있죠. 그런 거랑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바지를 슬랙스를 입어봤어요. 이 슬랙스는 지금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캐시미어 슬랙스인데요. 스트레이트 핏이라서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따뜻한 소재이기 때문에 한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쌀쌀한 날씨에도 보온성이 아주 좋은 가을 룩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화이트 티셔츠와 블루 청바지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특히 이 시즌에는 진청 청바지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템으로 저는 이번 시즌에 부츠컷 청바지도 추천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번 시즌에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트렌디한 그런 아이템으로 이 부츠컷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부츠컷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츠를 신기 시작하는 시즌에 많이 각광받는 핏이 이런 부츠컷이기도 하고 또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나 비율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부츠컷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실루엣이에요.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화이트 티셔츠는 늦봄쯤 콜리젯에서 출시가 되었던 뉴 클래식 티셔츠인데요. 이렇게 여름에는 단독으로 착용을 할 수도 있지만 가을 시즌쯤부터는 이너웨어로 위에 재킷 같은 거 입을 때 같이 착용하기에 참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티셔츠랑 청바지 입을 때 혹시라도 조금 룩이 심심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 벨트를 더해보세요. 이번 시즌에도 벨트가 트렌드라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벨트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에 저는 이렇게 캐주얼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라운드 버클에 또 가을 무드를 느낄 수 있는 골드 버클 그리고 이탈리안 레더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벨트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만 입어도 가을 룩 뚝딱이죠. 여기에다가 가을에 정말 많이 입는 맥코트, 트렌치코트, 재킷 어떤 걸 입어도 다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하프 트렌치코트를 저는 착용을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블루 베이지 조합을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청바지도 블루 컬러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치코트, 맥코트 디자인이랑 잘 어울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착용한 이 청바지 실루엣 자체가 부츠컷이라서 어느 정도 곡선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이트 핏의 맥코트 디자인이랑 같이 입었을 때도 조금 더 페미닌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흰 티에 청바지 정말 많이 입지만 조금 더 센스 있는 느낌 더하고 싶다면 올 가을에는 한번 이렇게 입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랙 미니 원피스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딱 이런 블랙 컬러의 미니 원피스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두루두루 어디에나 입기가 참 좋은데요. 이렇게 가을이 막 바뀌는 이 시즌에도 이런 니트 카디건이랑 같이 착용을 하면 조금 더 센스 있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조금 어떻게 입어야 되나 망설여질 때 레이어드 룩으로 이런 니트 카디건이랑 블랙 미니 원피스 같이 입어줘도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에다가도 트렌치코트, 맥코트, 재킷 종류 어떤 걸 입어도 다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프 트렌치 코트를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하프 기장의 트렌치 코트인 것 같아요. 워낙 활동성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기장은 바지랑도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미니 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예쁜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아직 시도 안 해보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한번 입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크림 베이지 톤의 스타일입니다. 사실 베이지라고 하면 이런 웜톤 착장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특히 웜톤 중에서도 크림색이라든지 베이지 톤, 그리고 브라운 컬러 이런 것들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캐주얼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으로 위에 니트 카디건을 입고 안에 티셔츠와 크림색 진을 입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니트 스웨터는 이렇게 카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스웨터 형태로도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앞뒤로 입을 수 있는 리버시블 아이템이라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옷장 공간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뉴 클래식 티셔츠의 아이보리 컬러로 안에 이너웨어를 착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크림진은 곧 출시가 될 제품입니다. 이 크림진도 굉장히 편안한 실루엣이면서도 스트레이트 핏이라서 웬만한 착장이랑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에다가 하프 트렌치 코트 한 번 더 입어볼게요. 이렇게 이 위에 트렌치 코트를 한 번 더 착용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특히 가을부터는 카디건 정말 많이 입게 되잖아요. 레이어드용으로 두루두루 입는데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으면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에도 걱정 없이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스타일은 블랙 앤 화이트 착장입니다. 특히 가을 시즌에는 이렇게 이너를 블랙 컬러로 입고 위에 가벼운 셔츠라든지 겉옷을 화이트 컬러로 착용하면 조금 더 화사하게 입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도 또 트렌치 코트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 벨트를 활용해서 하프 트렌치 코트를 또 새롭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는 계속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거나 아니면 원래 같이 나온 리버시블 벨트를 착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레더 벨트를 착용해서 좀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입어도 잘 어울리죠. 특히 이런 레더 벨트는 원단으로 된 벨트보다 조금 더 힘있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확 허리 라인을 더 살려주고 싶을 때 유용한 팁이고요. 또 풀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활동하기가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이런 스타일 시도를 안 해보신 분들 있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레드 컬러 포인트를 사용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블루 포인트를 사용한 스타일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가을은 또 단풍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포인트 컬러로 또 블루뿐만 아니라 레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니트웨어 중에 레드 컬러가 많이 보이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카디건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살짝 포인트 되게 약간 프렌치 감성이 나는 그런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에 입은 이 화이트 셔츠는 뉴 클래식 레체 셔츠입니다. 작년 레체 셔츠를 또 리뉴얼을 해서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한 제품인데요. 뒷면에 플리츠가 없어서 마치 티셔츠처럼 착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카디건 같은 거랑 같이 레이어드를 할 때도 카라 부분이 좀 작은 편이라서 원단이 쌓이는 거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텐셀 100%라서 친환경 원단을 사용한 셔츠이기도 해요. 텐셀 원단 자체가 실키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블라우스인 듯 셔츠인 듯 두루두루 입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단추도 백진주 자개 단추를 사용해서 이 셔츠만 입어도 굳이 액세서리 없어도 마치 목걸이나 액세서리를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입은 이 진청 바지는요, 스트레이트 핏으로 또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여러분 또 프리미엄 데님 소재가 유명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시나요? 저희가 기존에 벨트를 이탈리안 레더를 사용했다고 알려드렸는데 또 이탈리아 소재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탈리안 프리미엄 데님이에요. 벨트뿐만 아니라 이 청바지도 이탈리안 프리미엄 데님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뭔가 조금 더 그냥 진청 같지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니트 카디건을 착용하고 그 위에 코트를 입으면 이렇게 소매 부분에 포인트가 생긴다는 게 이 착장에서 귀여운 요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면서 바람에 코트가 날리거나 하면 안에 포인트 컬러가 또 한 번 보이게 되니까 약간 숨겨져 있는 매력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착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쌀쌀해지는 날씨에 딱 입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티셔츠나 탱크탑보다 조금 더 보온성을 더하고 싶을 때는 화이트 셔츠를 활용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그레이시 블랙 스타일입니다. 이번 가을 겨울 시즌에도 작년처럼 그레이 컬러가 특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블랙 진도 좋지만 거의 차콜 컬러에 가까운 이런 그레이 컬러의 진도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입은 이 티셔츠는 뉴 클래식 티셔츠 1 사이즈예요. 그래서 조금 살짝 넉넉한 느낌으로 착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입은 이 그레이 진은 이제 곧 출시가 될 제품 입니다. 이제 지금쯤은 출시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벨트는 콘스턴스 벨트로 조금 모던한 감성을 더해봤어요. 여기 위에도 트렌치코트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안에 블랙 컬러에 가까운 색감이지만 이 트렌치코트 컬러가 참 오묘한 게 베이지뿐만 아니라 카키 그레이 컬러도 살짝 섞여있는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착장에 정말 다 잘 어울리는데 특히 이런 그레이 컬러의 진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니켈 컬러의 벨트 버클이랑도 들뜸없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이 착장은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트에 숨어있는 디테일을 활용하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이넥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벨트도 리버시블이라서 반대 방향으로 하면 또 레더 포인트가 있는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크랙 스웨이드 인조 가죽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편하면서도 특히 이 컬러감 자체가 이런 베이지 카키 그레이시한 톤이랑도 잘 어울리면서도 브라운에 그레이가 한 방울 정도 섞여있는 컬러감이라서 이런 그레이 진이랑도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부터 시작해서 거의 초겨울까지 두루두루 잘 입을 수 있는 트렌치코트 겸 재킷 찾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헌팅턴 하프 트렌치코트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요맘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트렌치코트 겸 재킷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보여드려 봤어요. 올해 가을에는 이런 트렌치코트 겸 재킷 하나 정도만 있어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아주 다양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